K리그 아 시즌 막판에 지금 향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 스플릿 파이널 A는 35라운드를 마쳤고 파이널 B는 36라운드를 마쳤습니다. 와 이제 뭐 우승 경쟁 그리고 또 강등 잔류 경쟁이 정말 이제 살얼음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승은 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. 전북이 우승할 것 같다고. 근데 결국 또 막판에 우승은 전북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. 사실상 결승전이라는 표현을 다들 쓰면서 그치. 지켜본 빅매치였는데 와, 아 근데 빅매치만큼 게임 내용이 와 이건 뭐 난 그 막판 마지막 골 넣을 때 그 그것도 5분 줬는데 추가 시간을 94분 한 40초 정도 됐을 때 이제 골이 들어갔단 말이야. 그 일류첸코가 이제 90분 다 돼갖고 들어가면서 이제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았지 솔직히 그렇죠. 선수라면 좀 늦은 타이밍에 선수 교체라고 생각했죠. 2대2가 되고 나서 저는 빨리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네. 그때 두 번째 골 먹은 게 79분 정도였어요. 네, 한 10분 남았으니까는 지금이라도 넣어야 된다. 그치. 일류첸코한테도 에어리라는 시간을 줘야 된다. 그 어찌 됐건 뭐 결과론적으로 일류첸코가 마무리했으니까 뭐 선수 교체에 그치, 잘했다고 아이고, 네 용병술은 네 용병술이 네 아 적중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 울산은 정말 돌려봤거든 계속 그 장면을 골 장면을 왜 여기 하필이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제 전북한테 찬스가 났을까 일류첸코한테 조금 이제 울산 쪽에서도 약간 이제 좀 안일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마지막이었고. 또 쿠닝포트도 이제 김진수가 오버랩핑 들어가면서 한번 이제 물러났다가 다시 크로스 장 그러면 수비가 저쪽 김진수 따라가면서 공간이 생겼고 그때 이제 놓치지 않고 크로스를 뭐 그림같이 올렸는데 그때도 이제 한발 물러설 때 아 이제 뭐 게임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울산 선수들이 저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은 제 입장에 봤을 때 그 득점이 들어갔을 때 저는 와 김진수가 너무 잘해줬다 아, 움직임이? 네 움직임이 차라리 쿠니모토랑 김타현이 1대1에 붙었을 때 김진수 선수가 여기 그냥 본인의 위치에 서 있었으면 아마 붙어있어갖고 크로스를 올리기 힘들었을 거예요. 근데 김진수가 김태환 선수 뒤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김태환을 유인했어요. 그러니까는 뭐 김태환 선수도 본인 뒤로 빠지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고 그 타이밍에 바로 올려주면서 득점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도 진짜 김진수 선수가 영리하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죠. 오프더블 움직임 자체가 일류첸코가 그 득점을 하기 직전 상황에서 프리모토랑 김진수가 그런 움직임을 펼칠 때 박스 바깥에 있었거든. 바깥에서조차 이제 뭐 일류첸코를 견제하는 울산 선수들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크로스 타이밍 순간적으로 났을 때 이제 섀도에 들어가면서 달라고 하면서 들어가더라고. 그때 이제 뭐 울산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도 막하는 선수가 왼쪽 하나도 없더라고.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, 또 우왕좌왕했구나. 네. 울산 수비 선수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이제 아직 일류첸코가 에어를 안 한 상태고 설마라는 것도 살짝 있을 수도 있고. 그랬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90분 내내 다른 선수와 이제 경합을 하다가 들어온 선수가 이제 힘든 선수가 들어와갖고 찾아 들어가는데 수비가 좀 막기는 힘들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일류첸코가 너무 잘한 거긴 해요. 그러니까. 네. 이거는 울산 수비가 못했다고는 좀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경기 내내 너무 잘했고. 네, 울산 뭐 경기 내용적으로도 전북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울산 선수들을 봤을 때도 먼저 실점을 했잖아요. 그 선수를 보여줬을 때 표정을 보면은 아 당당한 게 보였어요. 아 잡을 수 있어. 이 선수들이 좀 그런 끈기와 정신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올 시즌 내내 전북한테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이청용의 동점골이 터진 이후에는 완전 이제 울산 흐름이었다고 아, 페이스로 완전히 넘어왔죠. 네.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이동준이라든지 찬스를 한 번이라도 살렸으면은 완전히 게임이 끝난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럼 또 이 찬스를 이걸로 귀결이 되잖아. 이 스트라이커의 차이. 일류첸코랑 구스타보도 물론 있었지만 전북은 스트라이커가 끝냈고 울산은 임종훈 이청용이라는 이제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골을 넣긴 했지만 이제 최전방의 그런 무게감 차이가 좀 경기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구스타보와 일류첸코와의 대결에서 오세훈 선수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?
최후방 골키퍼부터 미드필드 선까지는 양 팀 다 5대 5의 게임을 했다면은 요 최전방에서의 약간의 무게 추가 전북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? 큰 차이도 아니고 진짜 정말 미세한 차이로 좀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이 게임 보면서 아 역시 전북이 가진 그 DNA는 그러니까. 우승 DNA는 와 이날도 또 레전드 또 이동 선수가 또 가면서 선수들을 또 응원해줬고 그럼 분위기가 다 어우러진 것 같아요. 팬들도 오랜만에 많이 만 명 이상이 일단 입장을 했고 네 아직 이제 세 게임이 남았잖아요 양 팀 세 게임이 남았는데 일단 좀 좋은 분위기를 잡고선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전북이고 울산은 지금 상당히 아쉽게 됐죠. 트리플을 노리다가 지금 무관으로 끝날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네. 지금 향후 일정 세 경기 남은 걸 좀 확인해 보니까 전북은 일단 A매치 끝나고 바로 그 주말에 수원FC 원정을 가고 그 다음에 대구 원정 그리고 마지막 최종전은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8라운드를 치를 예정이고요. 울산은 이제 홈경기가 조금 더 맞습니다. 두 번의 홈경기인데 먼저 이제 36라운드는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37라운드 수원 삼성 원정 그리고 마지막 최종전은 대구FC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최종 순위를 판가름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마지막 어쨌든 울산 입장에선 전북이 좀 한 번이라도 미끄러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무조건 이제 남은 경기를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또 축구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은 세 경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